네, 안녕하세요. 백마산업안전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백마산업은요, 문화재 안내판을 비롯하여 교통 표시판, 또 모든 상품 안내판, 또 간판, 옥외 간판, 외부에 노출되는 야외 그 간판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생산해온 안전용품 표지판 중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은 여기 보이는 다방향 위치 전환 기술 주물부식 문화재 안내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예. 안내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첫째, 친환경 제품입니다. 설치 후에도 그대로 재사용도 가능하고 또 수명도 길고 또 이 제품은 또 색자, 품질 이런 게 문화재 결과하고 가장 어울리는 그런 제품으로 생산한 거고 또 이게 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혁신 제품이 된 것은 뭐 우리가 고정장치입니다. 고정장치는 발명 특허를 얻은 제품입니다. 설치 후에도 각도 방향을 자유롭게 잡을 수도 있고 위치 이동도 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제품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고유의 문양 하나 더 중에 이거 무쇠 아시죠? 100% 무쇠로서 만들었습니다. 참 편리하게 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 반응도 물론 좋았겠죠? 네. 뭐 입담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해서 예후에 뭐 우리가 그 선전 선고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제품을 보고 몇 군데서 우리 경남에 산재해 있는 하동, 함양 뭐 이런 데서 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하더만 설치해놓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그 사찰 같은 데서는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키로 한 150kg 에서 이게 150kg인데 예. 이건 90도 안 되고 그러겠네요. 예. 지금 날씨에서 괜찮아요. 이게 요거를 조져가면 이쪽으로 이건 문양이에요. 최근에 귀한 문양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백마산업안전이 네.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듣고 네. 싶습니다. 백마산업 이름과 마찬가지로 교통, 안전, 문화재 안내판 등을 핵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사업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